네, 안녕하세요. 시황과 차트까지 종합으로 분석해드리는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유한양행 관련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유한양행 인수합병권으로 이 M&A권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한 번만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미리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합병권이에요. 이 바이오 관련 인수합병권은 최근에 이제 하이트론처럼 점상 몇 번씩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각설하고 들어가 볼 텐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새벽에 위경련이 와가지고 응급실 가서 이제 링겔 맞고 누워있다가 여러분께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상 찍은 거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끼니 꼭 잘 챙기셔가지고 속 베리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영국 가디언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로 렉라자 병용치료제에 대해 매우 놀라운 치료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이 가디언 언론사는요,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니라 해외 최고의 이 정통 외신이라고 불릴 만큼 파급력 있는 대형 언론사예요. 자,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요. 새로운 약물 조합이 표준 치료법보다 40% 이상 폐암 진행을 막았다는 뭐 놀랍고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저번 달까지만 해도 렉라자가 이 타그리스 대비 폐암 진행을 30% 정도 억제시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렉라자 병용치료제 임상실험에 참가한 폐암 환자들을 FDA 승인 이후에도 추적 관찰해 보니까 30%가 아니라 40% 폐암 진행을 억제시켰다는, 즉 생존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결과. 자, 그리고 이어서요. 유한양행이 드디어 언론을 통해서 M&A를 진행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했어요.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최근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새롭게 짰다. 더 이상 SI로 지분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파이프라인을 직접 도입하거나 M&A로 기술력을 내재화하겠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렉라자 이후 이 유한양행은 상당히 많은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20곳이 넘고 금액으로는 5천억 이상에 달한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계속. 유한의 전략은요,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은 회사들, 이 안 좋은 회사들한테 회수한 다음 긍정적인 결과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한양행이 이제 탑업인,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한양행이 탑업인 출자, 즉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올해 11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들 중에 인수하고 발표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현재 이 회사가요, 총액 988억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기관이랑 이제 기타 법인이 정말 티 안 나게 전무할 티 안 나게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모펀드 정보를 들었는지 매수를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다른 기업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인수가 되기 직전에 보이는 징후 중 하나죠.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종목은요, 앞으로 이제 700% 상승할 예정이고, 참고로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한번 상승하면 점상으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제가 그 하이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풍정밀이 그렇죠. 물론 이제 영풍정밀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서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장이 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날아가는데 또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하이트론 볼까요? 하이트론처럼 이제 시총이 좀 낮은 것들은요, 점상 5번, 6번 나오고 위에서 매물 소화시킨다고요. 이 이전에 매집하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잡아요? 근데 미리 잡았던 사람 뭐라고요?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
미리 매집한 거라고요. 점상 랠리 끝나고 나면 위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물량 소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집하면 올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역대급 수익 정말 볼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6411-8706으로요. 문자를 이렇게 히든이라고 여기 6411-870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선착순 200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종목 공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척, 친구, 가족, 가족은 합시다. 예, 다 같이 집안끼리 좋은 소식 받아봐야죠. 두 번째로 이제 종목이 지금 1600원에서 한 18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9000원에서 이제 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요, 무조건 매도하기로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9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상승을 해서 팔아도 몇 배입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되죠. 자, 2000만원만 넣으면 1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총 뭐 99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목이 매물 소화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이트로 아까 보셨잖아요. 위에서 매도 했을 때 물량 소화 싹 다 시켜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수익 봐도, 아무튼 1억 정도만 수익 봐도 정말 큰 수익이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6411-8706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식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물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것도 뭐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부동산,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뭐다? 바로 타이밍이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처음 종목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발굴하는 거, 발굴과 대응. 근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시장이 흔들려서 뭐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저항 맞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내비게이션이 한번 되어 드릴게요. 자, 텔레그램방 제가 띄워놨죠. 여기 010-6411-8706으로요 간단하게 앞에 종목명 붙여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뭐 삼성이면 삼성, 우리면 우리, H면 HLB 초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뭐 바이오 그리고 말고도 이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010-6411-8706으로 초대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죠. 뭐 어디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가가 143,000원 뭐 어디까지 오면 추가 매수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자꾸 영상 찾아보시고 뭐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하루에 1-2분만 쓰세요. 1-2분만 쓰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타점 잘못 잡아서 이제 손절도 하기도 해요. 손절이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시장 흐름에 따른 대응이에요.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몇 번이라고요? 6411-8706 초대 남기셔서 반드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수고를 해서라도 증명하고 싶어한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요? 거짓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요. 국가기관까지 가서 공증까지 받아온 서류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손실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영상에 뭐 수익포트다, 수익 볼 수 있다,
대응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따라했다가 손실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추천드렸는지 언제 매도 추천드렸는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전부 다 사실만을 근거로 한 이 서류 뽑아왔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때는 손실이 없었는데 저도 손절 나간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손절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5% 손절 나갔던 거 메꿀 수 있고 다 메꿔서 수익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6월부터 8월 그리고 9월까지 진행했던 서류에는 손절 나간 게 부끄럽지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절 나갔던 것까지 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른 수익 사실 확인서 원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 안에서 요청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실 확인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처럼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께 수익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건데 20분 정도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6411-8706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네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났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